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의 제2도시 버팔로 일대의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설에 묻혀 주민을 잃는 목숨을 잃는 주민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주 북서부 지역에서만 폭설 사망자가 37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주 방위군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겨울 폭풍으로 무더기 항공기 결항 사태를 이어가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어제도 항공편 수천 편을 추가로 취소해 전국 공항 곳곳에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승객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승객들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교통부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최근 LA 카운티 내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사망자가 150명까지 늘어 전주에 비해 34%나 늘었습니다. 국민 절반가량인 47%가 미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최근 테슬라 주가 급락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주식시장의 광기에 휘둘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이민자 출신 혁신가들이 혁신 창조 능력에서 미국 태생보다 상당히 뛰어났다는 경제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면제했던 조치가 올해 말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또다시 분유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새벽 윌셔와 웨스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보도국이 송년 특집으로 지난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와 LA 한인사회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의 제2경인 고속도로 과천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트럭에서 난 불은 방음터널 구조물에 순식간에 옮겨 붙으면서 40여 대 차량이 불탔고 운전자들이 차량을 버리고 대피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98대 112로 패했습니다. 어제 경기가 없었던 클리퍼스는 오늘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재활과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빨리 출국했습니다. 미국으로 온 가운데 7월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6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2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 미국을 강타했던 이 겨울폭풍 최대 피해 지역으로 꼽히는 뉴욕주의 제2도시 버팔로 일대의 인명피해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쌓인 폭설에 목숨을 잃은 주민이 꾸준히 추가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 카운티 행정책임자 마크 폴론카즈는 이번 사태로 인한 희생자 수가 최소 3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희생자 가운데 17명은 교회 실외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난방이 되지 않아 동사한 사람 9명, 차량에 고립돼 사망한 사람 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쌓이는 눈을 치우다 심장마비로 숨진 주민 4명, 교통마비로 응급의료서비스가 지연돼 목숨을 잃은 주민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론카즈는 희생자와 유족의 깊은 애도를 전하면서 이번 폭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겼을 가능성이 큰 지역의 경우 주 방위군이 집집마다 방문해 주민 안전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혼자 살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숨지진 않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해 알려지지 않은 희생자가 추가 발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런 브라운 버팔로시 대변인은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멈춘 차 안이나 도로 위,
길모퉁이 근처 등에서 희생자들이 발견됐고 일부는 눈더미 속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현지 상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차량에 고립된 주민이 제때 구조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모든 신고에 응답해 모두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다. 하지만 시야가 상실되는 눈보라 속에서 차를 모는 것은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응급대응을 훨씬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응급출동한 구조대가 오히려 구조를 바라는 그런 상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대호에 속하는 이리호 연안에 위치한 버팔로에는 겨울이나 늦가을에 폭풍과 함께 큰 눈이 내리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 1997년 눈보라 사태 때 29명이 숨진 이후 처음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눈에 익숙한 도시가 왜 이 정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폭풍이나 폭설에 주민들이 익숙하다는 점이 오히려 일종의 안전불감증을 부른 결과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영하로 떨어졌던 버팔로 지역 온도가 점점 영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섭씨 영상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지금 예보되고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이 쌓인 눈,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눈이 계속해서 녹고 있는데 빠르게 눈이 녹으면서 이 버팔로시에 또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국내선 운항업체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어제에도 항공편 수천 편을 추가 취소해서 전국 공항 곳곳에서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어제 오후 9시 15분 기준으로 취소된 미국의 공항 항공편은 모두 2,902편이었고 이 가운데 86%인 2,509편이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었습니다. 폭설과 강풍을 동반한 겨울 폭풍 등의 악천후가 미국 곳곳을 덮치기 시작한 22일부터 따진다면 사우스웨스트가 취소한 총 항공편은 약 15,700건에 이르고 여기에는 오늘로 예정된 편수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같은 다른 항공사들은 연말에 악천후가 매우 심각했던 며칠을 뺀다면 항공편 취소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웨스트는 지금까지도 혼란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먼저 사우스웨스트의 정보기술 IT 시스템이 한참 낡아서 조종사와 승무원 배정을 모두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데다가 허브공항을 두는 대부분의 경쟁 항공사와는 달리 점대전 방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경영진과 노조 측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히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또한 항공편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 등에게 환불과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핏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어제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환불과 피해 보상이 늦어지는 것이 날씨 탓이라고 사우스웨스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교통부가 주시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다른 일부 경쟁 항공사와는 달리 자사 항공편이 취소될 경우에 승객이 타사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협약도 맺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우스웨스트를 표를 샀다가 취소를 당한 승객은 대체 교통편이나 숙박, 식사 등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흔하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을 맞는 경우가 많고 화물 분실도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같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항공편 취소 사태에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 공항들의 혼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8시입니다. 8시 9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항공편 2,452편이 취소되고 740편이 지연됐는데 2,452편 취소편 가운데 2,357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는 150편이 취소됐고 54편이 지연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각 공항들의 다른 항공편이라도 타기 위한 여행객들로 엄청난 줄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바닥에서 노숙하는 여행객들도 상당수입니다. 항공편 취소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 가운데 안타까운 사연들도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행객들이 붙인 수화물 찾지 못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항들에는 주인 없는 수화물들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내 짐이 꽉 차 있는 사이에 껴있으면 다행입니다. 수화물이 엉뚱한 곳에 가버린 경우도 허다합니다.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LA 국제공항 측에 따르면 11월 공항 이용객은 550만 명으로 지난해 11월과 비교해서 1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선 이용객은 1년 전보다 66%가 늘어서 14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6천만 명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40%가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2,1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수가 꾸준히 2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21명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12월 27일 기준입니다. 27일 기준 1,195명으로 1,2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겨울을 맞아 LA 카운티 내 코로나 사망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에 따르면 카운티 내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150명으로 전주 112명에 비해서 34% 뛰어올랐습니다. 전국 카운티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이곳 LA 카운티의 코로나 사망자는 코로나가 한층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 수준을 이미 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올해 겨울의 경우에는 코로나와 함께 역대 가장 강한 독감 바이러스와 또한 여기에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 겹치는 트리플 데믹 때문에 상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약자, 기저질환 환자 등의 면역력이 약한 주민들이 코로나와 독감에 함께 걸리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서 급증 조짐을 보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규제 조치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텀을 왜 뒀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각 다음 달 5일 0시, 우리 시각으론 다음 달 6일 오후 2시부터 시행됩니다. 또 국적이나 백신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입국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입국하거나 미국을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DC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중국 정부가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접은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그간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대거 해외로 몰려나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인도와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등이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용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는 제공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종일 흐리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가 반복되겠고 토요일에는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요일 하루는 잠시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 드러내다가 다음 날인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다시 겨울 비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내리는 비는 한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60도 내외까지 떨어져 보다 쌀쌀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2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예상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62도, 5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역시 62도, 51도, 해안 지역은 60도, 54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약간의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용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도국은 송년특집으로 지난 한해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캘리포니아와 LA 한인사회의 10대 뉴스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해 LA를 비롯해 남가주 일원에서 대담한 강절도 범죄행각과 미행강도행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베벌리힐스와 그로브, 멜로즈 등 명품 매장이 즐비한 부촌에서 차량을 이용한 크래쉬앤그랩 강도행각이 잇따랐고 귀금속을 착용한 래퍼들이 권총 강도들에게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크루인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서포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투표를 하신 그 숫자가 크루인 아메리칸이 거의 42% 여태까지 나온 그 숫자로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이번에 투표를 안 해주셨다면 조금 힘들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많은 또 우리 직원들과 스태프들과 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지난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선거구 재조정으로 변경된 지역구에서 재선에 도전한 미셸 박스틸 연김 연방 하원 의원이 각각 45지구와 40지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3선에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인 연방 하원 의원 4인방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Now no matter who you voted for, no matter who you are or where you live, I will be a mayor for you. 중간선거에서 치러진 LA시 시장선거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남가주의 부동산 개발업자 리카르소 후보를 제치고 승리하면서 LA에서 최초의 여성시장이자 두 번째 흑인시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LA에서 노숙자가 늘면서 한인타운에도 노숙자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은 취임 직후 LA시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노숙자들을 호텔과 모텔로 옮기는 인사이드 세이프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Christmas Eve에 북가주의 인앤아웃 매장에서 한인 남녀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은 남성 용의자가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는데 아시안 증오범죄는 가주에서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나는 아직까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때하고 좀 많이 달라졌잖아 우리 한인 사회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건 나도 묻고 싶어요. 4.19 폭동 30주년을 맞이해 LA 한인사회에서는 한우 커뮤니티 간 화합을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후 공약으로 내건 대외동포청 설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주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LA에서는 범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우크라이나 동포 돕기 기금 모금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며 이 기금은 직접 현지 동포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모자랐던 부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다음 2년 동안 한인회가 더 튼튼해지고 더 그 시민들이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드리도록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일단은 지난 2년 반,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저희가 못해왔었던 LA 한인의 제임스 안 회장이 단독 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로 36대 LA 한인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제임스 안 회장은 36대 LA 한인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LAC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해주시는 기자 여러분 또 너무나도 아침부터 감사드립니다. I first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members of the LA City Council as well as the members of the press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그리고 진짜 저도 역시 믿을 수 없지만 9월 17일 오징어 게임 데이가 이렇게 제정이 됐다.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한인 사회에도 화제를 몰고 온 가운데 LA 시의회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9월 17일을 오징어 게임 데이로 공식 제정했습니다. 이날 제정 선언식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주연인 이정재 씨를 비롯해 황동혁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6분쯤 윌셔 블루바드와 웨스턴 에비뉴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친 차량이 도주했다며 뺑소니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전했고 숨진 피해자 신원도 아직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를 넘어서까지 윌셔 블루바드와 유가 사이 웨스턴 에비뉴 한 블럭을 전면 통제한 채 이 뺑소니 사고 정황에 조사를 벌인 가운데 주민들의 현재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게 진열장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이 스매시 앤 그랩 절도가 급증했지만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업주와 일반 대중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강도 기승은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는데 1인당 절도의 기준을 더 낮춰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민발의안 47 때문입니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은 $950 이하의 절도, 특정 마약의 소량 소지와 사용은 동일 범죄를 3번 저질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만 선고하고 있습니다. 때로 몰려들어 백화점을 들이닥치더라도 1인당 $950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면 대부분 집행유예만 받고 그대로 풀려난 것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업주가 신고해서 절도범으로 체포됐는데 다음 주말에 그 절도범이 우리 가게 떡하니 나타났다. 이런 신고도, 이런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재범률도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때강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66지구의 알 모라치치 의원은 주민발의안 47을 개정하기 위해서 1인당 절도의 기준을 $400로 낮춘다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더 강화된 책임을 묻고 이와 동시에 일반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스캠으로 의심되는 정황에 포착된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금융당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된 암호화폐 관련 플랫폼 17곳의 명단을 어제 공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명단에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업체인 이더리움, 윈터뮤트넛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인 사기범들은 채팅앱, 왓츠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건네고 사칭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며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선불 요금제를 활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하면서 초기 투자금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이 산타모니카 피어에 있는 대형 대관람차 있죠. 이 동그란 대관람차에서 17만여 개의 LED 조명을 설치해 카운트다운 행사를 펼친다고 퍼시픽 파크 측이 밝혔습니다. 퍼시픽 파크가 산타모니카 피어에 있는 이 놀이공원 운영하는 운영체입니다. 카운트다운 숫자들은 약 90피트 크기로 굉장히 멀리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16개 이상의 언어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문구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퍼시픽 파크는 카운트다운을 하는 동안 폐쇄되지만 피어 바로 남쪽의 산타모니카 스테이트 해변,
피오 북쪽의 팰리세이드 공원, 산타모니카 해변가 인근에서 이 카운트다운 행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타모니카 피어에서 열리는 카운트다운 행사는 퍼시픽 파크에서 주최하는데 퍼시픽 파크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새해를 맞아서 무료 버스 운행을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당국은 12월 31일 저녁 6시부터 1월 1일 새벽 2시 30분까지 버스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운타운 플러튼과 딘질랜드, 나츠베리 팜 노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새해 맞이 무료 버스 운행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모두 16만 2천여 명이 무료 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가입 기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중 무보험 비율이 가장 높은 한인들의 보험 가입이 적극 독려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2월 31일이 1차 마감일이라며 이날까지 가입 절차를 마치고 보험료를 지불할 경우 1월 1일부터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체 건강보험료가 가구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바꿀 수 있는 등 수혜 자격이 확대됩니다.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이민자 출신의 혁신가들이 혁신 창조 능력에서 미국 태생보다 상당히 뛰어났다는 경제연구기관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소의 1990년 이후 특허의 숫자와 경제적인 가치, 인용 횟수 등을 계량 분석해 본 결과 미국에서 이루어진 혁신적인 36%가 이민자에 의해 창출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혁신을 이룬 이민자가 과학자나 발명가, 미국 내 전체 혁신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그쳐서 이들의 수적 비중에 비해서 창조해낸 혁신 비중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이들은 전체 특허의 약 23%를 직접 만들어냈고 미국 태생 혁신가들의 연구 결과에 간접적으로 공헌한 경우도 1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고숙련 이민자들의 기여는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기술과 의학, 화학 산업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혁신가들보다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다른 이민자들과의 협업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삭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자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는 양진. 시댁에서 모질게 시집살이를 시키도 무조건 참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대. 마지막 선물 역시 전해주는데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주신 게다. 어디 잘 숨겨놔라. 너희 신랑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알았지? 감정이 복받친 이들은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되죠. 다 쏟아내고 가라. 그리고 선자의 출항을 지켜보는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드라마 빠친코의 일부 장면입니다. 이 제일 한국인 가족의 이 파란만장한 삶과 이민사를 다룬 드라마 빠친코가 유력 일간지 소속 유명 영화 평론가가 뽑은 2022 최고의 TV 드라마로 선정됐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리처드 로퍼가 뽑은 베스트 TV 탑10 목록을 소개하면서 이민진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애플 TV 플러스의 빠친코를 1위로 꼽았습니다. 선타임즈는 빠친코를 한국인 가족 4대의 이야기를 인상 깊게 그려낸 작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23년도 새해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1% 삭감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지난 23일 새해 예산안이 타결됨에 따라서 내년도 동포재단 예산이 630억 5,1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LA를 비롯한 미주 아닌 사회는 2023년도 한국 정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재외동포청 설립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점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H마트가 남가주 얼바인의 세 번째 매장을 엽니다. 얼바인 엘튼 파크웨이의 제1매장, 제2매장에 이어서 노스팍점이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개점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H마트 놀스팍점은 개점 축하를 위한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2만 5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전주보다 9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진단했습니다. 수요를 시키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도 아직은 노동시장의 힘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1월 중간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의 한 초선 하원 의원에게 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내세웠던 종교나 성 정체성까지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공화당 소속인 34살 조지 센토스 연방 하원 의원 당선인은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초선입니다. 선거 기간 자신이 미국 뉴욕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으며 유대인이자 동성애자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학력은 물론 금융기관 경력까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Did I embellish my resume? Yes, I did. And I'm sorry. 종교 역시 유대교가 아니라 가톨릭으로 수정했고 지난 10년 동안 동성애자라고 밝혀왔는데 불과 3년 전까지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던 걸로 나타남에 따라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에선 당장 의원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윤리 위반 조사는 물론 징계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We need answers, George Santos. He appears to be a complete and utter fraud. 반면 차기 하원에서 내석차 박빙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 지도부는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센토스 당선인 역시 의정 활동을 통해 불신을 되돌려놓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I apologize if anybody feels hurt or betrayed. I will gain everybody's trust back by just delivering results for them and making sure they do not forget why they voted for me. 미 하원에서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상황. 공화당 내에서도 조사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표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세해왔던 연방 하원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는 등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둔 조치입니다. 특위위원장인 베니 톰슨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보낸 서한에서 특위는 청문회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배포했으며 조만간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면서 조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위는 소환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더 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다른 증인에 대한 소환 요구도 모두 철회했습니다. 앞서 특위는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3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결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 결정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의 소환 철회에 내게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이나 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특위가 철회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의사당 내에 설치된 인종차별의 상징 같은 판결을 내린 대법원장의 흉상이 마침내 철거됩니다. 어제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7일 상하원에 설치된 로저 테니 전 연방 대법원장 흉상 철거를 위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마침내 효력을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편 해당 흉상은 미국의 최초 흑인 대법관으로 민권운동에 앞장서온 더군 마샬 전 대법관으로 대체됩니다. 한편 미국의 5대 연방 대법원장인 로저 테니는 1857년도 드레드 스카 판결에서 흑인은 시민이 아니고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해서 노예제도를 옹호하고 남부연합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 수감 중인 전 해병대원 폴 휠런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면서 그가 귀환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행정부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휠런이 러시아에 구금된 지 4년을 맞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구금돼 가족과 떨어져 있다며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러시아는 그를 비밀재판에 회부해 16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에 대한 구금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즉각적인 석방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나는 휠런과 전 세계 모든 미국인 인질과 부당한 억류자를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블링컨 장관은 그의 석방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노력은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별도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내가 휠런 가족에게 말했듯 우린 모든 미국인이 그의 귀환을 축하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그를 협상카드로 처참하게 취급하는 동안에도 휠런의 가족은 최근 동료 미국인의 귀환을 축하함으로써 관대한 정신의 의미를 보여줬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약 10년 전 교황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던 베네딕토 16세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노환으로 와병 중인 전임 교황을 찾아갔습니다. 와이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매우 아프다며 그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아련에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후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와병 중인 베네딕토 16세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은 고령으로 인해 전임 교황의 건강이 악화했다면서 의료진이 상태를 계속 점검하며 돌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e very first time that the Pope Francis talked about the Pope Benedict like that, using this word, saying that he is very ill, so we can take it as a very serious alert. 바티칸을 찾은 시민과 신도들은 전임 교황의 회유를 기원했습니다. 950년 만에 나온 독일인 교황인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건강상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교황의 자진사임은 바티칸 역사상 598년 만의 일로 많은 신도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올해 95세의 명예 교황은 사임 후 바티칸 내 한 수도원에서 지내왔습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후임인 현 교황의 이야기는 2019년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넷플릭스 영화로도 제작됐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레이커스가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LA 레이커스는 98대 112로 패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27득점,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 6개를 기록하고 러셀 웨스트브룩이 15득점을 올렸지만 마이애미의 지미 버틀러가 27득점, 벤 아데바요가 23득점을 올리면서 레이커스를 울렸습니다. 근데 뭐 요새 레이커스 울리는 팀 상당히 많죠. 레이커스 성적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레이커스 서부조 1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플레이오프 가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클리퍼스는 오늘 보스턴 셀틱스와 경기를 합니다. LA 클리퍼스는 현재 서부조 4위, 보스턴 셀틱스는 동부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은 토론토 류현진 선수가 재활과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빠른 출국으로 올스타 휴식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는 마운드로 돌아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매년 가족과 함께 새해에 출국했던 류현진. 이번엔 예년과 달리 한 달 먼저 혼자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10m 거리에서 캐치볼이 가능한 몸 상태인데 공을 던질 수 있는 만큼 따뜻한 곳에서 재활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유현진의 머릿속에 온통 7월에 마운드로 복귀하겠다는 생각뿐입니다. 바로 올스타 브레이크 바로 끝나자마자 하면은 될 것 같고 일단은 7월 달만 보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유현진은 선수 생활 동안 총 4번의 수술을 경험했는데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만 두 번째입니다.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킨 팔꿈치에 36살의 나이까지 생각하면 낙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현진은 과거에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투수에게 치명적인 어깨 수술 뒤 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올랐던 만큼 유현진의 회복력과 마운드를 향한 집념은 상상 이상입니다. 항상 수술을 선택한 순간부터는 이제 다시 내가 마운드에 올라가서
경기에 나가야 된다는 그 단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만 제를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현진은 팀의 스프링 캠프 장소이자 WBC 4강과 결승전이 열리는 플로리다에서 후배들을 기다리겠다며 대표팀을 향한 응원도 전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내야수 박효준. 겨울이 상당히 춥습니다. 또 방출 조치됐습니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구단이 텍사스 레인저스에 현금을 주고 외야수 엘리 화이트를 영입하면서 이 화이트를 40인 로스터에 넣기 위해서 박효준을 방출 대기 조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구단에 영입 제한이 있으면 박효준 선수는 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으면 마이너리거로 가거나 방출됩니다. 지난해 뉴욕 양키즈에서 빅리그에 데뷔해 올해 피츠버그 파이러츠로 옮겨서 두 번째 시즌을 치른 박효준은 시즌 종료 후 피츠버그에서 방출, 보스턴으로 트레이드, 보스턴에서 방출, 애틀란타로 트레이드, 그리고 이번에는 애틀란타에서 또 방출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빨리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기를 응원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로 알려진 호란이 월드컵 휴식기가 끝나자마자 두 골을 몰아쳤습니다. 단 14경기 만에 20골을 돌파했습니다. KBS입니다.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해 6주 동안 동료들을 애타게 기다렸던 호란은 리그가 재개되자마자 득점 행진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후반 초반 그릴리쉬가 상대 공격을 차단해 무서운 속도로 역습에 나섰고 호란이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후반 19분엔 완벽한 패스플레이로 측면을 허물더니 오른발로 역대 최소 경기 20호 골을 넘어섭니다. 괴물 공격수 혼란이 두 골을 터뜨린 맨체스터 시티는 리즈 유나이티드를 꺾고 선두 아스널을 승점 5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산술적으로 역대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인 34골은 가볍게 넘어 52골도 가능합니다. Well, what can I say? I'm proud. I'm hungry for more. Go in with a positive offensive mindset and we have to attack that game. 카타르 월드컵 기간 동안 에너지를 충전한 홀란은 더 무서운 골잡이로 변신해 데뷔 첫 해 역대 최다 골 득점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EV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여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컬 그룹, 나눔을 함께하는 기아, 주택용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용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 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